자, 8번은 제가 저번에 한번 다뤄준 적이 있죠.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, 그냥 이제 세수 혹은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는, 세수일 때는 보통 a-d, a 더하기 t라고 놓는 것이 좋다. a-3d, a-d, a 더하기 d, a 더하기 3d라고 놓는 것이 그냥 좋다의 개념이야, 좋다. 반드시 그러라는 게 아니야. 얘는 이제 바로 볼수 있는 게 이게 양변의 대칭이니까 여기를 그냥 뭐라고 놓는 게 제일 좋냐면 그냥 마이너스 a 여기 a 그리고 관계가 2a니까 여기 3a 여기 마이너스 3a 이렇게 놓는 게 이제 가장 좋다라는 거겠지.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고 여기는 9-x제곱이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9인 거니까 9-a제곱과 여기다 3a 대입한 9a제곱 마이너스 9가 똑같다 해서 a가 나올 테니, 여기에다 다시 대입한 게 k가 될 테니까,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.